이 나무는 그 목련이고요. 이게 이제 꽃이 펴야지 백목련인지 자목련인지 알수 있는데, 저로서는 그래요. 근데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입니다. 고귀함. 예, 목련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백목련, 자목련, 일본목련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 목련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마 세계적으로 목련 종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있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저 천리포에 가시면은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목련 종을 특화해가지고, 목련 특화해서 굉장히 많은 종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목련 종이 아마 제가 알기로 수백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무 상태는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 돌아가셨어요. 요 뒤에 나무도 돌아가셨고, 저 뒤에 나무는 지금 골골하고 계세요. 저같이 이렇게 나무를 관리하고 그 나무병을 치료하고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나무 저 나무 다 이렇게 죽은 거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거. 그냥 놔뒀으면 잘 살을 나무인데, 적어도 여기 있던 대로만 놔뒀어도 좋은데, 이 주변을 막 바꾸고 그러면서 사람이 죽인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이건. 나무가 죽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는 잎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도 잎이 안 나온다. 꽃도 안 나오고 가지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무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 위에 잔가지들, 가느다란 가지들 꺾어봤을 때똑 부러지고, 그다음에 이 꺾었을 때그 뭐죠? 속에 물기가 없고, 그러면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줄기는 요거는 이제 수간이라 그러는데, 수간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간이 살아있으면은 뿌리가 튼튼할 때는 수간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싹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는데, 지금 이런 나무는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수간마저도 이렇게 벗겨봤을 때그 물기가 안 보이고 그러면은 죽은 거죠. 예, 나무의사하고 나무병원은 사람하고 똑같죠. 예, 나무가 아픈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나무가 아플 때 나무를 이제 안 아프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돌봐주는 게 나무의사고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나무병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몇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새로운 수목 진료 법안이 발효가 돼가지고 나무 의사만이 나무 치료를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나무가 죽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서 있어 주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못 계시고 힘이 딸리니까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나무를 놔두면은 요 나무에 이제 다른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조직을 분해해가지고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나무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생태계에는 참 좋은 일이에요. 양분을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조직이 약해지니까 바람 불거나 이러면은 잘 넘어집니다. 그럼 주변에서 여기 이렇게 자리 펴놓고 쉬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깔릴 수도 있고, 뭐차 위로 넘어지면 재산의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특히 이제 큰 나무들, 그런 거는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그 가치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그 동네 수호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한동안 그 방부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 저 괴산에 있는 왕소나무라고 굉장히 큰 크고 멋있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2012년도인가요? 그때 태풍 볼라벤이 오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뽑혀가지고 부러지고 죽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여러 전문가하고 그 마을 분들하고 다 같이 굉장히 여러 번 회의한 끝에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그 나무를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방부 처리해서 보존해뒀습니다. 그 현장에다가.
나무가 여기에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그 마음의 그 안식을 얻는다랄까요? 좀 안심을 한다랄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나무도 지금 저기에 전나무가 없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삭막해 보이잖아요. 그 전나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나무 보면은 지금 이 나무도 구도도 좋고 굉장히 이 예쁘고 멋있게 자라던 나무들인데, 이게 이제 주변 환경을 변화하면서 제가 보기에 지형도 변화했어요. 지금 원래 지반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땅속으로 굉장히 묻힌 거거든요. 이런 뿌리가 숨을 못 쉽니다. 뿌리가 숨 쉰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뿌리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땅으로 묻히면은 숨을 못 쉬니까 죽어요. 그 뿌리가 죽으면은 물과 양분을 못 올려주니까 윗부분은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보기에 질식한 거예요, 질식. 전나무도 그렇고. 끝에 나무도 지금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나무. 그 이런 나무들을 지형을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 변화시키고 새로운 건물 지면서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사가 우선이죠. 나무 관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리고 나무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가지 그거 하나 꺾어지면 새로 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사람도요, 살 뜯어지면 다시 나요. 뭐, 뼈는 다시 안 나올지 몰라도 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면 다시 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동안 고통도 있는 거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자기 에너지 소모도 있는 거고, 나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무를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친구로 생각을 하고, 흔히 말하는 애정과 관심으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은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고, 안아보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벌레 있나 그런 거잘 보고서 안아보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감하도록 노력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나무가 수백 년은 사는데, 도시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못 살고요. 일찍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제일 큰 이유는 환경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살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를 해주면 잘 살아요. 근데 그 공간을 확보를 못하니까, 공간이라는 게 이제 뿌리 공간도 있고요, 가지 뻗을 공간도 있고,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특성의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확보를 못하니까 그래서 죽는 거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도심에서는 주변에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큰 나무를 도심에 키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나무가 그렇게 크도록 뭐잘 살지도 못하지만 혹시 큰다고 하더라도 크게 되면은 건물하고 자꾸 이 공간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런 것 때문에 옆에 이제 이 상가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전에 대부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 100% 인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생물이 나무가 아니고요. 가장 불쌍한 생물이 가로수라고 생각을 해요. 가로수는요, 자기가 원해서 거기 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심어 놨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닭장에서 키우는 닭은 지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은 죽지 않으면 탈출이라도 하잖아요. 나무는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온갖 해로운 것들, 먼지나 이런 거다 막아주고, 여름에 땡볕도 막아주고, 사람한테 계속 이 베풀기만 하는데, 사람들은 그 가로수가 우리 가게 간판 가린다고 거기다가
소금물 붓고 뭐 이러면서 죽이는 사람들 많고요. 우리 정원에, 우리 집 앞에 그, 저, 뭐죠, 햇빛 차단해서 그늘 만든다고 그거 가지다 몽땅 잘라버리는 사람들 많고. 그래가지고 가로수가 저는 가장 불쌍한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